1시 반에 맨시티 경기 볼 거고요. 하여간 제가 이제 성당 갔다 와서 이제 이거 받았거든요. 펌프 스텝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 이참에 그냥 스텝 제작자를 한번 자. 그래서 그리고 먹을 건또 있어요. 네, 이따 경기 보면서는 먹방 안할 거라서 오늘은 유저 커스텀 스텝 소개. 그 커스텀 스텝은요, 사실 예전부터 그 피에스타 EX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임 1 때부터는요, 자기가 즐겨 찾는 노래들 있잖아요. 노래 즐겨 찾기도 되고요. 그리고 커스텀 뮤직 트레인이라고 해서 나만의 뮤직 트레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UCS는요, 만들 수 있는 노래의 스텝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튠즈에 있는 음원만 만들 수 있어요. 그 뭐냐, 그 J 뮤직이나 아니면 그 크로스 다른 오락기 음악하고 그 콜라보레이션 된 거, 그런 거는 못 만들어요. K-pop 못 만들어요.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 오리지널 튠즈 그 노래만 가능하고요. 뭐 반야 프로덕션, 이합 뭐 이런 애들이 만든 노래들 있잖아요. SHK. 뭐 디에 마슈라. 뭐 이런 음원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카드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카드에서는요, 그러니까 카드 계정 써도 만들 수 있어요. 그이 펌프 카드 있잖아요. 뭐 광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 TV 신용카드도 나오던데. 그 하나 카드에서 기존에 그 있는 상품하고 똑같은 걸로 뭐 아프리카 TV 카드가 나왔대요. 그래서 원래 이게 기본 카드죠. 이게 기본 카드인데, 저는 이 카드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걸 써요. 왜냐면 저는 그 GPF 때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제가 그 스텝 제작자, 그 강현진 씨그 핸디캡 배틀 이긴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리워드로 받았고요. 잠깐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겨서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한 카드 쓰고요. 그래서 이 자기 계정의 그 펌프 홈페이지 가면요, 그 piu.ucs라고 또그 세부 그 카테고리 그 URL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 인식을 시키면 뭐냐, 그냥 이 UCS 채널이 알아서 생성이 되고 자기가 제작한 스텝을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싱글, 더블, 싱글 퍼포먼스, 더블 퍼포먼스 모드를 모두 제공하고, 근데 코옵은 안 돼요. 코옵은 만들 수는 있는데 그 1P하고 2P 색깔 구분해주는 그 코옵 모드 있잖아요. 그거는 지원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스텝이 한 10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곡당 한 개씩만 만들 수 있고요, 스텝을. 이 UCS는 경험치, PP, 그리고 그 곡별 뭐 점수 기록, 총 스텝 수 이런 거는 영향을 안 준대요. 그 운동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라임 1 때의 그 인터페이스인데, 하여간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만약에 1P하고 2P하고요, 서로 다른 거를 만들어 와요. 그러면요, 그 서로의 스텝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스텝 에디터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이거를 받아놨는데 그 별도 제공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텝 툴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BPM하고 딜레이 값이 미리 설정된 샘플 파일이 있어서 그 일일이 설정해야 되는 불편함은 없고요. 그리고 확장자는 .ucs. 그리고 이거 메뉴를 보면요. 저기 프로그램명, 파일명 모두가 순서대로 표시되고 그뭐 기본 메뉴 모음 그리고 여긴 편집하는 곳 디비전 속성 영역 하여간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에디트 기능 툴 약간 저는 그거 있었으면 그 기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변속 넣는 거 제가 그 변속 넣는 걸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변속이 있어야 재밌는데. 그렇고 편진 영역 디비전 속성 비트 퍼 메이저 마디당 박자 그리고 박자당 나누는 스플릿 이 박자당 스플릿을 나누면 만약에 투 스플릿이라면 그 반박자 스텝까지만 밟을 수 있고요. 그 펌필업 그 엑스트라 버전까지의 그 롱노트들이 그 정도의 그빗그 카운트죠. 스플릿 그리고 그 이제 한 제로쯤 가면 한한 박자당 그한박한 박자당 그 뭐시냐 한 박자당 한 4개에서 8개까지 스플릿이 나눠지는 노래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은 그 롱노트 그 콤보 때문에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박자 내 분할값 조정. 분기점 크기 변경. 분기점 새로 생성. 스플릿 티어. 막그 변속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저는 샘플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샘플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중에 방송에서 그 뭐를 하나 더그 만들어 볼수 있을지 방송에서 그아 라이트에서는 그대로 불러오고 박자가 맞지 않아 제작이 어려운 느낌으로 기존 딜레이 값에 100m 100 마이크로 세컨드를 계산해 줘라. 그리고 제작을 완료하면 브록을 참조해서 제작한 곡을 확인한 후 딜레이 값을 확인하여 입력하라. 아, 여기 이렇게 변속을 줄수 있다는 그 팁을 알려주네요. 와, 여기 변속도 있어. 어쨌든 뭐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왜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 스텝 에딧 라이트를 열어봐가지고 한번 아 다이렉트X 런타임 깔아야 돼? 아 그러면 이거 방송 전에 그 깔았어야 됐네요. 잉 방송 중이어서 지금 깔 수가 없네. 뭐 나중에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요, 하나를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해 보시냐면요. 그리고 piu.ucs 여기를 사이트를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piugame.com 한 다음에 슬래시 치고 piu.ucs까지 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를 들어가요. 그리고 그 UCS 컨테스트 이 프라임 원태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그뭐 레미니센스 뭐 어나이얼레이터 메소드 했었네. 싱글 21에서 23까지의 스텝을 제작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2016년 11월 14일에 그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그 21에서 23 난이도 중. 그래서 이거를 등록했는데요, 결국 여기서 23짜리 나왔어요. 그 UCS가. 근데 결국 누구 거 스텝 되는 줄 알아요? 윈드포스 최건식 씨. 그러니까 이 어나이럴레이터 메소드 이곡 자체는요, 그 뭐냐 스텝 제작을 원래는 그 EXC 강현진 씨가 했거든요. 이거를 그 최건식 씨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라임 1의 마지막 컨테스트였어요. 개발진 100% 평가. 그래서 당선되면 프라임 2 정식 스텝으로 등록되는 거. 그래서 요그소토스 정식 스텝 나왔고요, 아발란치 정식 스텝 나왔고, 레드스노우 정식 나왔고, 이걸 레드스노우는요, 레드스노우 W18로 나왔어요. 제작자 삐뺨즈 삐뺨즈 스텝 나왔고요. 그리고 인헨스드 리얼리티 그 나왔고, 레미니센스 나왔고, 어나이얼레이터 메소드 그 윈드포스 최건식 씨가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스트도 해요. 이 컨테스트도 하고요. 이때 그190 컨테스트 해가지고, 이때 190도 그 뭐냐 이190 싱글 17은 그 뭐냐 190 싱글 17은 그 지금 프라임 2 정식 스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개발진 추가 선정 이 IMBA의 스텝은요, 그거예요. 프라임 1에서 그냥 한번 보여줬다가 없어졌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런 컨테스트를 하고요. 글쎄요, 다음 컨테스트는 내가 참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UCS 공유, 서류 스텝을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렇게 진공 20? 누가 만들었어? 진공 17도 있는데. 그리고 또 도나텔로 누가 만들었지? 그리고 190 싱글 28 누구야? 이거 28 누구야? 궁금해. 오! 김우영 씨도 만들었네? 피카소?
롤링 크리스마스하고 Till the End of Time. 한번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해봐야지. 그렇고 어쨌든 이거 만든 사람 검색할 수 있나? 약간 아 스텝 제작자 검색할 수 있구나. 한번 빅뱀즈 검색해봐야지. 아 맞아, 그 빅뱀즈 씨는 여기 FE 한번 더 붙여야 돼요. 응. 프라임 1에서는 하나 더 붙여야 돼. 이 빅뱀즈 스텝은. 네, 그래그래 조아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오 이런 거 만들었었네. 엑스트라 바간자 더블 23, 엘리시움 더블 22, 아발란치 싱글 20, 그리고 이거 레드스노우 더블 18. 이게 그 정식 스텝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그 컨테스트 당첨돼가지고요. 그 레드스노우 더블 18이 정식으로 지금 스텝이 들어가 있어요. 아, 포인트 제로원도 만들었었네. 이거 포인트 제로원 이거는 누가 만들었더라? 이뭐 닥터 M 17? 190도 만들었어? 아이구야. 그러면 윈드포스 최건식 씨가 만든 거. Get up. D. 아, 근데 이거 멕시코 사람이네. 한번 정식 제작자들이 뭘 만들었는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안 만들었네. UCS로는 안 만드나 보다, 정식 제작자들은. EXC. 역시 안 만들었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만들걸요? 안 만드네? BME 에릭인데? 캐슈 음원 제작자거든요? 오, 이 사람은 만드네. 자기가 만드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원래 음원 제작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레드스노우 이거 만든 사람이어가지고 나오는구나. 제가 아는 사람들 만든 사람들 있나 한번 볼게요. 안 만들었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많이 만들어요. 이 사람 이런 거 많이 만들어. 하여간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직 저는 여기 안 올려봤고요. 저는 여기 아직 안 올려봤고. 그래서 이제 계정당 스텝 10개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여기다 올려가지고. 업로드? 그래서 업로드는 여기다가 그 파일 선택. 아, 누르면 안 되네. 아, 여기 링크가 뜨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나중에 올려보지 뭐. 모드와 레벨을 입력을 하면 스텝이 등록되지. 입력을 해서 스텝을 등록해야 되고. 아, 더블 퍼포먼스면 플레이 입력을 인원을 입력해주세요. 추가 정보. 스텝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세요. 동영상이 있다면 해당 링크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아, 동영상 해당 링크까지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냐? 자기가 여기다가 올리면 그 계정당 10개 등록 버튼 슬롯 비우기. 아, 나의 목록을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슬롯 등록하기 하면 여기 공유 들어가가지고 아, 슬롯에 넣기. 와, 방금 올린 사람도 있어요. 방금 올린 사람도 있네. 그, 뷰! 뷰 해가지고 동영상도 올릴 수 있구나.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제가 그 여기다 캡처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등록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20치고 쉬운데? 다리 찢는 거야? 헐, 여기부터 어렵다. 헐. 잠깐만요. 아, 손으로도 하기 힘들 것 같다고요? 남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게. 근데 이거는 20짜리로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여기 프레임이 뜨네요.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근데 이거는 프리뷰고, 그이 사람이 만든 거 뷰로 한번 봐볼게요. 아, 뷰는 그냥 여기서 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 캡처 따로 뜰 필요가 없네.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가면 되겠네.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설마. 아이고, 다른 건 누르면 안 되네. 스튜디오 누르면 젠장.
아, 이거 그거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그거네. 이거 싱글 18 그 변수 푼 거네. 아니요? 있어요. 난이도 28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요, 이거 그거예요. 원래 싱글 18의 정식 스텝인데, 싱글 18의 정식 스텝에 변속을, 강제 변속을 해제한 거예요. 강제 변속을 해제한 패턴이에요. 이게 그 그대가 그리워 다시 나를 안아줘 그 부분부터가요, 배속이 강제로 줄어들어가지고 스텝이 따닥따닥 붙어져서 나와요. 그걸 눈으로 보고 해야 돼요. 동체 시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참고로 그 스텝을 제작한 사람은 제가 그 뭐냐 그 제작자를 이겼던 그 EXC 강현지 씨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텝 만드는 거예요. 또 이건 멘탈라이더 뭐 싱글 15라고 올려봤는데 할만하면 해보지 뭐. 이게 16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네, 맞네, 16보다 어렵네 이거. 이게 15라고? 아니야, 이거 15 아니야. 잠깐 쉬는 구간. 이제 하이라이트. 아, 이거 허리 많이 튼다. 허리 많이 튼다 이거 보니까. 다르다르다르다르다르다르다르다. 이게 16보다 이게 쉽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렵다고 하기도 애매한데요. 이게 허리 트는 게 좀 별로 없어 16보다. 저 이거 16짜리 S 나오거든요. 16짜리 저 S 나오는데 뭐 그렇단 얘기고요. 하여간 뭐 그냥 뭐 이렇게들 만들어요. 아, 하는 사람들 해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까요? 제 유튜브에서. 저런 난이도 해요. 제 채널 들어가서. 저는 진짜, 참고로 저는 제 유튜브 가면 그냥 그 웬만한 BJ들은 어떤 거 올리는지 그냥 제가 즐겨찾게 추가해서 보고요. 네, 저거 그거예요.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오락실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짜리도 한다니까?
이막 28짜리도 하고 그 이거 내가 17짜리 한거 한번 보여줄게요. 아, 나 이거 미스 하나 나왔거든요. 내 거예요. 이게 17이에요. 아직까지 안 틀렸어요. 간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틀린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서 달이 살짝 빨리 떼졌어요. 롱노트인데. 그래서 한게 틀렸어요. 답 S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나와요. 따다다다다. 이제 마지막. 여기. 아, 거기 하나 틀린 것 때문에 S가 안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S 받은 거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그쵸, 그거 나름 운동신경이죠. 그것도 운동신경이고요. 내가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내가 플레이를 해요. 이거는 화면만 보여준 거예요. 제작자 EXC. 이게 19 중에서 좀 어려운 거예요. 딴딴 따라따라 딴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딴딴. 박자를 다 외우고 있어. 딴딴 따라따라 여기 좀 어려워. 잠깐 쉬어가는 구간. 이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구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 여기서 이제 허리 좀 틀다가 여기부터 이제 달려요. 여기부터 달려.
힘들어 힘들어 여기. 뭐 이 정도 레벨이 19이고요. 이게 19예요. 에이는 나고요. 바로 다른 19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깰수 있는 거야. 어? 나 잘못 눌렀다. 그거 눌렀어야 됐는데. 에이, 진공 19. 그리고, 이런 변속도 있어요. 변속 시리즈 있어요. 이건 리믹스예요. 나온다 이제. 딱.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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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닷 따르다르 따르닷. 이거 박자를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훅 가는 거야. 저런 건 박자를 외워야 돼요. 뭔가 좀 변태 같은 스텝. 여기 쉬어가는 구간? 이게 쉬어가는 구간이야. 그나마 쉬운데. 딴딴딴 나온다 다시 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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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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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 한번더 여기서 이제 나온다.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세 개인가 두 개인가 틀렸어. 이게 더 대박이. 아, 이거 케이팝이라 틀면 안 되겠다. 케이팝이라서 안 틀게요. 변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저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저 방송을 한 적도 있고 원래 17짜리가요. 아까 그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17짜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싱글 18을 변속을 해제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편집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사 붙여서 편집한 거예요.
따라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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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여기까지는 쉬워요. 모든 걸 다 줄 거야. 보세요, 이렇게 나와. 이걸 밟아야 돼요. 원래 스텝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나마 쉬운 거. 여기부터 이제 강제로 배속이 걸렸기 때문에요. 속도가 바뀌고 있어요. 끝없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간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깨는 방법이 이거예요. 공략 커맨드. 공략 동영상이야. 이거를 나중에 제이보이가 따라하더라고. 그 미국 챔피언 제이보이 있거든요. 그걸 야매. 여기는 사실 여기는 이렇게 걸면 더 어렵거든요. 네, 이제 한번 보세요.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나마 아까보단 잘하죠.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여간 그래서 깼어요. 하여간 뭐 이런 공략도 만들고요.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리고 이거 나 한 개 틀린 건데 그냥 보여줄게요. 근데 이 정도 실력이 퇴물이에요. 이거 베토벤 바이러스의 또 다른 편곡이에요.
여기부터 어려워. 딴딴딴. 잠깐 쉬는 부분. 다리 왜요? 다리 짧은데?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오랜만이에요. 따라다 따따라다. 그리고 여기 돌아야 되는데 있어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거 1미스. 여기서 미스 났었어. 여기서 연관된 카드 동영상들 전부 다 1미스짜리. 한 개 틀리는데 이 정도. 하여간 뭐 이거 매뉴얼 보고 있었어요. 이거 매뉴얼. 이거 매뉴얼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전 안 올렸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막 올린 사람들 그 올린 사람들 것도 한 몇 개 보고. 아, 이거 궁금해. 이거 28짜리 누가 이런 거 만들래? 190-28. 아, 이 도는구나. 이렇게 도는 거 있어요. 여기 도는 거. 어? 만들다 말았나 보다, 이 사람. 이 사람 만들다 말았어. 이거 만들다 만 거 같아요, 아직. 아직 만들다 만 거고요. 에이, 28이라길래 궁금했잖아. 김우영 씨가 만든 스텝 한번 볼까? 우영 씨가 만든 스텝? 아, 락더하우스하고 연애용자는 여기서 틀 수가 없어요. 그 저작권이 있어서. 오, 키메라 14가 올라왔네? 크로스타임도 이거 저작권이 있어서 못 틀고요. 아, 브레곤 브레오프 기준이요? 지금 저분 충격 먹고 나갔어. 아, 이그니스 베터스 12. 그거 15짜리도 좀 어려워요. 그 키메라 14? 이거 한번 볼게요. 궁금해서 그냥. 어? 이거 그거 같은데? 빰빰빰빰빰빰. 어, 이거 15 아닌데? 이거 어나더 하던데? 이거 옛날에 어나더 하드 있었던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맞네, 어나더 하드네. 이거 어나더 하드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허리를 은근 많이 틀어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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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허리 트는 거좀 복잡해요.
비메라 생각하면 돼요. 빰빰빰빰. 여기 힘들겠다. 이거 15 아니야. 딴딴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싱글 16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 박자는 더 쉬울 수 있어 보이지만 이게 허리를 더 많이 들어요. 16보다. 그 이게 NX1 때 있었던 어나더 하드 스텝이거든요. 저 그때 시절엔 못 깼어요. 그 시절에 저 못 깼어요. 이게 어나더 하드였는데 그 시절 때 저 이거 못 깼어요. 진짜로. 그 어나더 하드 이 시절에 그 시절을 못 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엔 그거를 못 깼고 나 이거 한번 보고 싶어. 그 아니 저도 변속은 못 나요. 아직 그 기술까지 안 나와가지고 나 이거 한번 보고 싶어. 이거 우영씨가 만든 거 18이래요 아, 여기부터 어렵네. 여기 어렵네. 이빨 빠진 게 난. 헐. 헐. 뭐야?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여기 허리 많이 튼다. 여기 허리 많이 들어요, 지금. 오! 아, 그리고 폭타야.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에 손수 나는 거야. 마지막에 이렇게 뻗어든다. 도대체. 하나만 더 보고 그걸로 갈게요. 그 하나만 더 보고 그 맨시티 경기 갈게요. 뭐로 해야 되지? 나 이 사람 거 한번 보고 싶었어. 제 거는 아직 안 올렸어요. 제 거는 아직 안 올렸고요. 아, 사는데 신기해요? 데인저존 1 한번 볼게요. 이댄스 리얼리티는 저작권이 있어서 여기서 못 틀어요. 뭐야? 설마! 이거 예상했던 대로다. 이거 그 NX1 때요. 예전에 그 미스터 라포스 어나더 스텝 중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스텝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단으로만 가는 스텝이 있어요. 그 없어진 스텝 중에 아마 미스터 라포스 더블 한25 정도 되는 스텝이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는 NX1에서는 그게 물음표였어요. 아마 25쯤 될 거예요, 최소 그게. 그거를, 그 미스터 라프스 W25를 여기다 대입시킨 거예요. 계속 볼게요. 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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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대박이다. 여기 쉬는 구간 나온다. 여기부터 멋있는데? 잠깐 쉬는 구간.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게 미스터 라프스 W25 그거 응용한 스텝이 이거고요. 마타도르? 이거 궁금하다. 그게 라프스 있었어요, 예전에. 뭐 허리 트기가 좀 많아졌는데? 헐, 그냥 폭탄데 이거? 원래 이거 싱글 18은 그 떨기잖아요. 어렵다 이거 좀. 많이 어렵다 이거. 이제 하이라이트. 아주 그냥 가차없이 허리를 틀어버리네. 따따따 아이. 하여간 뭐 이런 스텝이 있어요.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저는 그 슈팝시라고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그 밟는 거 다 맞춰보고 해요. 보통 그런 거는 보통 다 자기가 맞춰보지. 그런 건 자기가 해보고 안 맞으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 자, 여기서 다시 보기 저 나눌게요, 잠깐. 다시 보기 나